대천하와 삼이산 옆에 위치한 막곡을 유적. 내부에는 건축물, 벽화, 채색된 조각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재가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가 되어 장대한 문화유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보물입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저희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해 일본의 여러 조직과 협력하면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예술대학에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학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서로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각종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안료와 재료 분석, 보호제를 선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새로운 발상과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막곡을 제53굴에 채택된 샘플링 조사 기법은 저희로서는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방법은 중국 전체의 문화유산 보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향후에 이런 젊은이들, 즉 다음 세대가 어떤 식으로 문화를 계승해 갈지 이에 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문화유산 보호를 통해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게 된 이문화 교류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